속보. 매일 우유 마시는데도 뼈가 약해지고 있다면 당신의 뼈에 칼슘이 줄줄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. 특히 20, 30대 여성에게 급증하는 골다공증. 칼슘을 넣는 것보다 새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럼 누가 이 누수를 막아주냐?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.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뼈를 파괴하는 신호를 잠재워요. 중요한 건 이 이소플라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은, 네 맞아요, 바로 콩류입니다. 이소플라본 함량의 챔피언은 단연코 콩. 콩으로 만든 두부, 청국장, 콩비지 모두 대단하죠.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탑티어입니다. 이소플라본의 진짜 능력. 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처럼 뼈에서 칼슘이 녹아나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철벽 방어해줍니다. 즉, 칼슘 보충보다 더 강력한 잠금장치 역할이에요. 여기서 전문가 팩트 하나 더. 콩을 먹어도 그 효능을 100% 못 보는 사람이 있다? 바로 이소플라본의 진짜 일꾼인 에코를 못 만드는 장 환경 때문입니다. 유산균도 이젠 뼈 때문에 먹어야 하는 시대. 장 건강이 뼈 건강까지 연결됩니다. 자, 뼈테크 식단 꿀팁. 이소플라본이 칼슘을 꽉 잡고 있게 하려면 비타민 D가 많은 버섯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드세요. 콩 식품으로 칼슘을 넣고 이소플라본으로 잠그는 완벽한 루틴. 미래의 건강한 나를 위해 칼슘 누수를 막는 콩류. 오늘부터 콩부심 가지고 건강 챙기세요.